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 숭배 금지령, 우상 숭배 금지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난주부터 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아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지난주에 제 1계명 뭐 10계명의 원리와 함께 그 1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해서, 예배 대상은 딱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오늘은 예배 방법입니다. 예배 방법에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이 제2계명의 그 뜻과 또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그 제2계명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만들지도 말고 그다음에 절하지도 말고 다음에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만들다는 히브리어로 아사예요. 아사. 그래서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로 우리 신을 삼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절하다는 히브리어로 샤하트예요. 샤하트.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완전 복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내가 이분에게 아니면 이것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이런 그런 자세를 샤하트라고 그러거든요. 땅에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대고 경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섬기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뜻은 경배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는 경배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뭐냐면 완전히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다 버리고 그 우상을 노예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우상도 이렇게 만들지도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완전 복종하지도 말고 노예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요. 이 제2계명의 또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1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 아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형상을 보지 못했대요. 그 음성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음성만 들렸다. 그다음에 15절로 가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없으셨어. 음성만 들렸잖아요. 너희가 본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 4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금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것도 제2계명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참 성도는 하나님의 외형적 모양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말씀만 믿고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 언약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더 쉽죠. 사람들한테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따르고 섬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제2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방법이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시면 이것은 in the spirit이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영 안에서 예배 드리고 진정은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다 뭘 보고 거기다 절하고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2계명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계명의 그 구속사적 교훈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담이 범한 제2계명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10계명 전체를 다 범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담이 제2계명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제2계명을 범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떠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뱀의 말에 순종했죠. 그래서 뱀이 첫 번째 계명을 범하게 한 다른 신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오늘은 제2계명은 뭐냐? 뱀이 이 선악과를 가리켜서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떠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이것을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다.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와의 눈에. 다시 말하자면 뱀의 말을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우상이 되었어요. 이것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탐난 거야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탐심이 우상이다.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이제는 우상처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먹어서 타락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거. 항상 이것만 있으면 든든해.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거 항상.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더 최고의 가치로 섬기게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 선악과가 우상이 되었죠. 근데 이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뒤쪽에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389페이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에서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요한 1서에서는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 바로 선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면 안목의 정욕이 아니면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게 했냐면 바로 뱀이 등장해서 그런 거죠. 뱀이 안 왔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뱀이 들어와서 말로 꼬셨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죠. 근데 마지막 때도 보시면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는 항상 둘이 역사예요. 둘이. 뱀하고 선악과가 같이 역사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래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가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꼬셨대요. 그러니까 마치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했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뱀이 선악과를 우상숭배화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 이런 것을 경배하고 우상숭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우상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영의 세계라는 건 없어. 하나님 없어. 물질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교회 열심히 나갈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뱀의 말처럼 우리 귀에 쏙 들어와서
마음을 하나님에서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진짜인 것 같아.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해서 뭐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다인데, 그러고 죽으면 끝인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만약에 이런 사상으로 누가 와서 확 꼬시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듣고 쏠린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사상을 설파하고 가리키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유물론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영의 세계는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물질이 다다. 그러니까 물질을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야.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사상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딱 부러져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TV에도 나오고 은근히 인터넷에도 나오고 모든 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에피디미아예요.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아.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상고들이 주고 팔고 하던 사람들이 그 세상이 멸망하니까 자기가 돈 벌 게 없으니까 진짜 울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 12절부터 보시면 그 바벨론, 이 타락한 세상에서 팔고 사던, 거래했던 상품들의 목록이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기타 등등 쫙 나오죠. 13절까지 보시면, 13절 끝에 보시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도 주고 팔았대요. 여기 그리고 종들과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몸이란 뜻이에요. 몸.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까지 다 주고 팔았대.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도 뭐 인신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장기매매. 왜 그런 역사가 있냐? 영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물질이니까 이것도 돈으로 팔면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 영혼까지도 돈으로 바꿔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4절 보시면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그랬죠. 근데 여기 탐하던 과실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피디미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에피디미아와 안목의 에피디미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영혼의 에피디미아. 네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 탐하는 게 그 세상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이런 물질만 원하고 그런 것을 위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물질 만능주의고, 또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 인간들이 이제 모여서 인간들이 최고의 높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단합해가지고 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든다.
이게 다 뱀의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귀에다가 들려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이나 인본주의 사상이 또 쾌락주의 사상이 지금 뱀이 그리고 용이 은근히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그걸 들으면 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우리 귀에 세상에 나가면 다 이런 것만 은근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머리, 사상이 완전히 인침을 받아서 그런 다른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복음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품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나 다른 복음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만들지 말라. 그 뜻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말씀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받은 성도,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의 형상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보여주심으로 저희도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의 형상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숭배하면 소같이 되는 거고 돈을 숭배하면 돈같이 되는 거고 그 형상을 따라 입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형이라고 그랬죠.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13절 보시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 배고프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능력 있는데 왜 이거 못하냐. 지금 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랬더니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어요? 너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구절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죠.
두 번째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너는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경배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그 구절로 두 번째 시험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시험했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상을 보시면 너무 화려해요. 근데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면 마귀에게 넙썩 절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생의 자랑, 떨어졌는데도 천사들이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거리 삼지 말라는 뜻이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말씀 끝까지 기억하셔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자랑거리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주로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상 숭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새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나아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됐을 때에 저희 모든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체험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 바치는 선선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귀한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늘큰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